간밤의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러 보합 가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다행스럽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일부 병력을 출시시키면서 지정성 리스크가 크게 감소한 상황인데요. 나스닥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반도체 업체 인수를 통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100불 근처에까지 갔던 급등했던 유가도 하락반전하는 흐름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차질 우려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중국 생산사 물가가 오름세가 3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미국에 의한 중국발 인플레이션 쇼크가 다소 잦아들 전망입니다. 글로벌 증시 반등 속에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반등 웃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ETF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시 소강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증시에 누르는 주요 악재인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상치를 하위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금융, 해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좋지 못했습니다. 4분기 쇼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성장 성과급과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기업들의 경우 실적이 좋지 못할 때 오히려 비용 처리에 좀 일시해서 기저효과를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어닝 쇼크가 반영되면서 올해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있고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좀 뉴욕 시장은 받아들인 모습, 그게 또 우리 시장에 추가 상승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1월 FOMC 의사를 공개되었는데요. 대체대표 축소를 통한 양적 긴축과 기준금 인상에 강력히 차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사들이 빠른 금리 인상에 동의하였는데요. 하지만 3월의 금리 인상 0.5%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생각보다 더 내파적이라는 관점이 요새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땅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이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최대 방역 위기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빼앗는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전 단계에 속되면서 엔데믹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겨울철 여행지를 많이 찾는 태국과 필리핀이 2월부터 현지 자가격리 방침이 없어져 향후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보복 소비에 따른 여행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연 부문 역시도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으로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관련 ETF들도 인기가 상당한데 개별 종목에 접근이 어려우신 경우 ETF로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게임주들이 주춤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첨단 IT 기술들이 메타버스를 매개로 성장했는데 가상화폐 게임 등이 출시되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식품 외식 업계도 NFT, 메타버스 등 신규 수익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상황인데요.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 카카오는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의 사명을 메타버라로 변경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메타버스의 신사업의 전진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롤러코스터 증시가 이어지면서 주가의 급등이 커졌는데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에 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친 종목들에 대해서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 매매 진행하시면 오늘장 좋은 성과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